그러면 이제 초기는 이제 뭐 이시다편도 나오고 이제 뭐 기존에 4명 이제 투입이 됐으니까 코스는 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존 60화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예. 이게 저 4명을 끼워서 저 4명의 스토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애초에 스토리 모드 전체가 싹다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스토리 순서대로 넘어갈 순서로 수도 넘어갈 있으니까. 수도 있고. 근데 인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게 까다롭지 않나요? 저는 아마 왕관 만화편 스토리 순서대로 갈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시다의 차를 할 만한 것이 대체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현할 것 지금도 같은데. 사실은 없기는 없었는데 테스타로사는 테스타로사 어떻게 뭐 나오는 거죠? 테스타로사이긴 하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아벤타도가 나오진 않겠죠? 설마.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겐발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웨이폴드 아니에요? 응? 테스타로사 아니 저거 저 이시다 이시다편 편에서? 이시다편에서 나온 게 겐발라 아니었나요? 옛날에 뭐 나왔지? 아, 저는 콜때는 모르겠어요. 콜뱃이야. 지금은 예, 콜뱃. 지금도 콜뱃이죠. 옛날에 뭔지 나도 그 생각이 안 기억이 나네. 안 나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이시다 알고 있는데 편이 난좀 부가 컨텐츠 아니었어요, 그때? 4에서 나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 전에 없었던 것 있긴 같아. 아니야? 있었나? 있었는데 그게 오사카도구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정식 편이 아니어서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나. 그러니까 이제 정식 편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된것 뭐 여튼. 같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었어요. 90이라 한번 기사를 봤어요. 자장님이 보내준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첫째 그 타이틀에 이미지 인테그라가 있더라고요. 혼다 네, 추가됐어. 61화. 추가가 됐는데 인테그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당연히 지금 있죠. 토모야가 인테그랄 원작에서 인테그랄 물어가지고 알킬러로 활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쟤가 인테그랄 타고 그러니까 나온 거겠지. 지금 현 작품에서 NSX나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본 내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혼다 차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그거 했었어. 기억이. 혼다는 원래 자국의 아니 뭐지 자 회사 메이커의 그 친환경 이미지 때문에 트래픽이 있는 촬영이 안 차량이 나온다고, 안 예. 나오기로 했었어. 그런데 원작에서도 혼다 차를 모는 사람이 지금 저네 명의 인물들 중에 두 명이 있단 말이야. 토모야와 제가 인테그라를 타고 유지가 S2000을 타. 그러니까 저두 사람을 위해서도 인테그라하고 S2000은 당연히 나올 나는 수밖에 볼수 없는 없죠, 거지. 당연히. 원작 확인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엔드세스도 그치? 나온 바닥에 뭐, 딴 네. 차량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라이센스만 있으면 뭐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라이센스가 같은데. 나오고 저는 그때 그 앙케이트를 보면서 아, 지금 이 혼다 왕관 차를 추가하려는구나. 제작진들이 혼다 차들에 대한 지금 왕관 유저들에게 있어서 혼다 차가 이런 이미지고 그걸 설득시켜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당시에 그 설문 조사를 하면 줬던 게 NSX 그 핸드폰 배경화면이었어요. 신형 NSX 은색이 있었고 거기 왕관 미드나이트 5D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근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NSX만 라이센스 딴게 아닐까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떡밥이다. 떡밥 떡밥 가지고 던지듯이 그런 얘기지 뭐. 그럴 수 있겠네.